두 번째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하시는 것은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된 개요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다. 여기 지역, 지구, 구역과 관련되어 제가 중개사 강의 시험 시작한 게 98년도이거든요. 그때부터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요즘은 별다방 있고 콩다방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찻집을 방문하게 되면 그 찻집에 출입하게 되면 커피를 시키거나 유자차를 시키거나 녹차를 무조건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방 방문하게 되면 항상 1인 1차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다방에 방문하게 되면 1인 1차라고 하면 무조건 차 한잔 시켜야 되죠. 그 차 한잔 시키는 게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 군에 있어서는 관할 구역 전부에 걸쳐 용도 지역이 하나씩 정해지게 됩니다. 저 용도 지역이 없는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도 지역이 무조건 하나씩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방에 들어가셨을 때 한 번에 커피 한 잔 시키고 유자차 시키면서 한 번에 섞어 마시는 분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커피와 유자차 섞어 드시면 바로 TV에 나오십니다. 이상한 사람이 해서 TV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도시 지역이면 도시 지역, 농림 지역이면 농림 지역이지 중복 지정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방에서 커피를 하나 시키게 되면 테이블 위에는 설탕과 프림 있지 않습니까? 그 설탕과 프림을 커피에 타 마시는 게 바로 용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구는 도시, 군 전체의 용도 지구가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용도 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 판단되게 되면 그제서야 용도 지구를 국지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히 용도 지구와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커피에 설탕만 타 마십니까? 설탕 프림 같이 타 드십니까? 취향에 따라 다 타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피 한 잔에 설탕 프림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용도지구는 설탕 프림을 의미하거든요. 그 설탕 프림을 의미하게 해준다고 하면 상호 중복 지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구 지정하게 되면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에 설탕, 프림 다 드시게 되면 설탕물 마시는 것입니까? 커피 마시는 겁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커피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는 무엇?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니다. 반면 용도 구역은 개시 수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 필요한 곳에 국지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상호 지정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상업 지역인 곳에 인접한 곳에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비행장 주변을 고도 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인 고도 지구에는 상업용 건물을 상가를 건축한다 못한다? 상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높이만 좀 제한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상업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은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상업지역에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게 되면 이쪽은 개발한다 못한다. 아예 못합니다. 상가 자체를 만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다만 이 용도 구역의 경우에는 고유의 독자적인 지정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용도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지역 지구의 성격이 싹 소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다방에 가끔 TV 보다 보면 백수란 분이 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1년 넘게 드나들다 보면 아침 개업할 때 딱 들어오시고 점심 저녁 때까지 버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손님과 달리 오랜 단골이라고 하면 점심 때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 시켜 드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짜장면을 시켜 드시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마셨던 커피 맛은 느낄 수 있다 없다. 아, 짜장면에 다 함몰려 버리지 다른 것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도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성격은 살아난다 싹 무시되어 버린다. 싹 무시되는 것이 용도 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개념을 잠깐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개념이 정리되셨다고 하면 이제 순서로 용도 지역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우선 용도 지역제와 관련되어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공법은 특정 제도를 보게 되면 대상과 절차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 저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을 정하는 고유 목적은 무엇이다? 행위 제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살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용도 지역제와 관련되어 함께 살피시는데 64페이지 찾으셨죠? 지역, 지구, 구역 걸쳐 무조건 세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고 하면 다섯 문제도 출제 가능한데 보통 용도 지역에서 두 문제, 용도 지구에서 하나. 많이 나온다고 하면 지역, 지구, 구역 둘, 둘 하나씩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지구, 구역은 우리가 부동산 공부할 때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무조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64페이지에 이 용도 지역 구분 찾으셨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 양갈 1번 도시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1번입니다. 주거적 그리고 기억 보시면 전용 주거 지역이란 말 찾으셨죠. 양환 주거환경 보호하기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택 추천했습니다. 중심의 양호환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공동주택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니은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으로 구분합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4층 이하 저층부터 4층 이하까지 추천했습니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줄쳐 놓습니다.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 추천했습니다.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디귿 준주거지역 찾았습니다. 주거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에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업지역 찾았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 도시부도심 줄만 쳐놓습니다.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유통기능 줄만 쳐놓습니다.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근린 지역 줄만 쳐놓습니다. 3번 공업지역입니다. 전용 공업지역은 주로 중화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에 필요한 지역,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경공업 추천했습니다. 그 밖의 공업을 소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4번 녹지지역 찾았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업적 생산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 확산 방지, 장내 도시 용지의 공급, 장내 도시 지역 도시 용지의 공급 줄만 쳐놓습니다.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 추정했습니다. 허용되는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번은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꼭 한번 봐 주셔야 됩니다.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조례 추정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줄쳐 놓습니다. 세분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관리지역 찾으셨죠? 박속에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등으로 제한적 이용 개발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지금 도시지역이다 아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지금은 비도시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 추천했습니다.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곤란 동원해놓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지정하기 곤란한 곳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보전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전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추천했습니다.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곤란 동원해놓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면 무엇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 농림업이라 함은 농업과 임을 말하는 겁니다.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 등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 합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용도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이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전국의 모든 도시의 땅을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실 것은 설악산 같은 국립공원이라고 하면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이거든요. 이러한 곳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렇게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라고 해주십니다. 그래서 얘는 개발 땅이 아닙니다. 보통 4대강 수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또는 국립공원 일대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는데 한번 지정되게 되면 땅값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디 신라권, 백제권이라 해서 문화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전 그대로 남겨두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라면 개발하는 땅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로서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도모하기 위한 곳으로서 개발 용지이다, 비개발 용지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용도 지역이 농림 지역인 동시에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인 곳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 지역은 건축물을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도 지역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수도권이라는 곳에 인천이 있거든요. 또는 수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인천시는 도시지역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인천시는 도시이지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에는 도시지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지역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개성 가능한 용도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분하고 있는데 그 성격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학교 다닐 때 개성 뚜렷한 친구들 옆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함께 어울리는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은 개성 강하다 약하다 약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자연경을 보호하기에 꼭 필요한 곳인데 그 국립공원 외곽에 야산 있지 않습니까? 그 야산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수리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농림지역 지정할 수 있는데 관계 수리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천수답이라고 하는 농경지는 농림지역 지정하기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이 있다면 걔를 관리 지역이라 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곽에 도시역 외곽에 가끔 우리 면사무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다면 그 면사무소에서는 면사무소 건물 옆에 우체국 조그만한 것 파출소 조그만한 것 이 정도 개발되어 있고 집 몇 채가 함께 있는 것이 면사무소재지이거든요. 얘를 도시지역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 외곽에 지금 당장은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이 도시지역이 성장, 팽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10만 명인데 갑자기 평택처럼 삼성전자가 100조 투자해서 개발 사업하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는 어디에 반도체 공장 만든다더라?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그래서 작년 4월달 정도에 제가 TV 나오기 전에 미리 알았었는데 지금 주변 다녀오신 분들 하는 이야기가 원산면 일대 외에 그 주변 일대 여러 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더라고요. 땅값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시가 성장 팽창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개발이 필요한데 종전에 계획관리지역이었던 곳이 바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용도를 뭐라 한다? 계획관리지역이라 표현하길 겁니다. 그래서 저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인구 10만 명이 더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제공했던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공업 용지는 충분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면 계획 관리 지역을 도시 지역의 주상 공으로 용도 지역을 바꿔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 관리 지역은 도시역 외곽에 존재하는 소규모 개발 사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곳을 계획 관리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지역 주변에 농림업을 하고 있지만 농림지역을 지정하기 곤란한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존재하는 산지로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지정하기 곤란한 곳이 있다면 그러한 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법률상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노시지역 그리고 관농자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법률상 용도지역 구분하게 되면 도시지역의 주상공록과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도시지역은 세분하면 총 몇 개이다? 도시지역 아닌 비도시지역은 다섯 곳입니다. 그런데 얘를 시행령에서 조례에서 이 도시지역을 세분하게 됩니다. 종전에 용도지역은 법령에서만 구분하던 것이 이번에 법을 개정하여 어디만큼은? 도시지역만큼은 시행령에 무엇으로? 조례로 세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법은 국회에서 만든 것을 법률이라고, 명령은 대통령 명령을 시행령, 장관 명령을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의 법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에서는 저 주거지역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전태일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전태일 기억나시면 전일 준도 기억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용 주거지역은 서울의 연희동에 전직 대통령 두 분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데요. 밤 7시 이후에는 동네가 참 조용합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동네 조용한 주택가가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전용 주거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 주거 지역은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 지역을 전용 주거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밤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주변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대포 한잔 하고자 한다면 가까운 곳에 술 한잔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 있다면, 아파트 단지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은 생활하기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이 붙어있으면 걔는 뒤에 말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준주거지역에 1층짜리 단독택을 건축해서 살고 계신다면 그분은 지나친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빨리 법원 갔다 오셔야 됩니다. 아마 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 선고나 피한정인 후견인 선고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은 오피델이나 주상복합건물을 다수 건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택은 크게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택을 주로 건축하는 곳이 있으면 1종, 공동택 주로 건축하는 곳이 있으면
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세분하며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1, 2, 3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4층짜리 건물 건축하게 되면 1종 그리고 중층이라고 하면 보통 12층에서 15층 사이에 층수를 말합니다. 그런 아파트 만들어지면 2종 25층, 35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져 있으면 걔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지적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지적도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아파트가 10층 내외에 있더라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상가주택으로 4층짜리 3층짜리 상가주택에 많이 있더라 그런 빌라가 많이 모여있더라 그러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25층짜리 아파트 세워져 있다면 걔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주상 복합건물이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준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얘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전용주거지역은 편리한 동네입니까? 조용한 동네입니까? 조용한 주택가가 전용주거지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물건을 늘상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도심, 부도심이란 말 나오게 되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은 고속버스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가락 농산물시장이나 노량진수산시장이 있는 곳이 유통상업지역입니다. 이 유통상업지역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대형 트럭이 드나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특정 지역에 상업기능을 제공하는 장소를 근린상업지역이라는데 대형 유통마트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코스트코나 이마트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근린 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상업지역을 구분하게 될 때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십니다. 우리 중1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1 유근 중1도 알바하면 근육 생긴다더라. 저도 알바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야 좀 다이어트도 하고 근육 생기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일준입니다.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래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모두 전일준으로 기억하시는데 공예 공장이 위치하는 곳, 중화공장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걔가 전용 공업지역이고 우리 GM 자동차 공장 있지 않습니까? GM 자동차가 군산 공장은 포기했는데 부평 공장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왠지 아십니까? 부평 공장이 일반 공업지역인데 지금 토지 가격이 한 4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일반 공업지역이 용도지역 변경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뀌어 아파트 만들게 되면 아파트 만들었을 때 그것 분양하면 토지 가격이 12조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충 7조 이상의 시세 차익 남을 수 있거든요. 그 7조면 그동안 누적됐던 적자와 그동안 투자했던 모든 이자를 한 방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외환은행과 관련된 론스타 기억나십니까? 걔들이 우리나라에서 들고 튀었던 돈이 얼마다? 한 4조거든요. 나는 그런 건 관심 없고 오직 공부만 생각한다. 그게 중요하십니다. 대신 핵심은 자동차 공장이 들어가 있거나 반도체 공장 들어가 있는 곳은 어디다?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에 구로 디지털 구지역과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있거든요. 가디역. 그 주변일 때가 준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도 화해 단지를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생산녹지지역이라 하고 서울에 남산이 있거든요. 그 남산일 때를 보전 녹지지역으로. 그리고 같은 녹지지역이지만
제한적 개발 가능한 곳, 자연 녹지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주상 공록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분은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 지역의 경우는 사람들 많이 산다? 얼마 안 산다? 얼마 안 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세분할 필요 없는데 이 도시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외 이것을 어떻게 세분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시행령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된 것으로서 예를 꼭 하나 봐주시는데 우리 66페이지 잠깐 봐주십니다. 66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 차시였죠. 시도, 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해당 시도,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조례 추정했습니까? 이 조례는 중앙에서 만든 법이다, 지방에서 만든 법이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 법과 국회에서 만든 법률과 대통령 명령 시행령입니다. 장관 명령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험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법령이란 말은 법률과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다면 그것을 조례라 말하는데 이 시험은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법령 기준으로 시험 봐야 되지 지역마다 다른 법,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험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조례는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서 우리 시험 내용은 되지 못하지만 이 자체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도시군 계획 조례라고 하면 지방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 지방에서 만든 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반응합니다. 현재 도시 지역은 시행령으로 주상공녹을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주거 지역은 두 개, 일반 주거 지역은 1, 2, 3종 세 개, 준주거적. 그래서 주거적 몇 개? 여섯 개. 상업 지역은 중일 유군입니다. 몇 개? 네 개. 공업 지역 몇 개? 전일준 세 개. 녹 지역 몇 개? 자생보 세 개. 그래서 시행령에서 세분하고 있는 용도 지역은 도시역을 세분하고 있다면 총 몇 개? 16개. 그리고 비도시역은 법률상 관리지역을 개생보 3개, 농림적, 자연환경보존적, 비도시역은 총 몇 개? 5개.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21개인데 이번에 예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이 세분된 것을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기 녹지지역은 자생보로 나뉘어 있는데 일반 녹지지역을 조례로 정하면 저일반 녹지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새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용 주거지역은 1종, 2종인데 조례로 3종 일반 주거지역 만들 수 있게 해주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3종 전용 주거지역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0여 개 많은 도시에 도시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울특별시나 5대 광역시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서울특별시는 정상적인 도시이다, 비정상적인 도시이다. 제발 비정상이라 해주십시오. 그 유별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할구역 전부가 도시지역입니다. 관농적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 서울이 인구 700만일 때만 하더라도
북한할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마곡지구 개발사업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강서구에서는 농사짓고 있는 농경지가 쭉 펼쳐져 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지금은 관농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 없습니다. 서울의 공업지역은 죄다 중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생산녹지역과 보존녹지역 없습니다. 서울의 녹지역은 죄다 자연녹지역입니다. 심지어 북한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산 등산로 참 많은 사람 찾고 있는데 그리고 북한산이 국립공원인데 불구하고 북한산 일대가 죄다 자연녹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관통하는 한강이 있거든요. 그 한강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겠습니까? 자연녹지역이겠습니까? 제가 서울에는 비도시역 있다 없다? 없다. 한강 어디? 자연녹지역입니다. 그런 정상적인 도시이다, 비정상적인 도시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다? 하여튼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 죄다 주상공록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농자 아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서울 같은 도시에는 최근 세상 돌아가는 걸 살펴보게 되면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습니까? 약화되고 있습니까?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를 도시적인 주상공록 조례로 자기 필요하면 새로운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로 만약 일반 녹지지역을 정해놨다고 하면 저 일반 녹지지역은 조례로 정한 제도이거든요. 조례로 4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 4종 일반 주거지역은 어디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까? 조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못한다. 조례를 만든 것은 지방에 만든 법이거든요. 지방에 만든 것은 그 지방 책임지고 있는 누구?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66페이지 이게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반응하셔야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여기에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들은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상공록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을 추가적으로 말할 수 있다?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 주어에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추가 세분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이런 것 외에 추가적인 세분을 조례로 결정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빠진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올해 무조건 나온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에서 세분하는 것은 뭐만? 도시역만 세분할 수 있고 조례로 세분된 주상공록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그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확 와닿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와닿으면 공포는 요원해집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용도지역은 법률에 따라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용도지역 중에 무엇? 도시역은 세분할 수 있습니다. 세분하게 되면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그리고 추가로 세분하는 걸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조례로. 이 조례로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서울시 때문에. 서울시는 현재 관할 구역에 관농자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인구 천만이 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전일준 중일육은 전일준 자생보
이것보다 서울 같은 경우는 더 특별한 세분이 필요해서 조례로 서울 같은 경우는 추가 세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 봐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이 있다면 내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라고 하면 걔는 주거지로 지정할 것입니까? 상업적으로 지정할 것입니까? 상업적. 상업적 중에 어디? 유통상업적. 그리고 서울에 제1호텔도가 있는 곳이 있는데요. 걔를 보게 되면 나는 상업적으로 지정하고 싶어 하시죠. 현재 상업지역은 중1유근인데 그 제1호텔도 세워져 있는 곳은 내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면 어디로 지정하고 싶다? 중심상업적으로. 그리고 설악산이라는 곳이 있다면 나는 어디로 지정하고 싶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그래서 이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제가 꼭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에서는 각종 행정계획이 있습니다. 그 행정계획 뒤에는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규정 나와야 되고요. 지역, 지구, 구역은 장소, 존에 관한 개념으로서 저 존을 우리 스쿨존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장소에 관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해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시험에 지정할 수 있다로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정해야 한다 해서 틀린 정답으로 체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소에 관한 개념 나오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무엇?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하셨던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고 해주십시오.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다 공부하시고 나면 입안권자가 국토계획법에서 각종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입안권자는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저 입안권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입안권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입안권자가 국토계획법상 권한 행사하는 것은 딱 몇 개? 세 개만 있습니다. 저 세 개 빼고 모두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안에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항상 관할을 따주셔야만 이 시험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게 아니면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 세 가지는 누가 한다? 입안권자만.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결정권자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한 결정권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뭐 할 수 있다?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이게 올해 개정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법과 지방의 법인 조례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관계 없는 사람이다. 관계 없습니다.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들이 조례 만들 수 있는 자이거든요. 그 국장을 제외한 결정권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주상공녹 이걸 뭐 할 수 있다? 주가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외에 관한 사항으로 의제사항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데 이 의제사항은 1월 달에 해나가실 겁니다. 얘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개정되어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시험 나올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얘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실 것. 국선을 제외한 결정권자는 조례로 주상공. 만약 관리적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땡입니다. 관농제 세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만? 도시역에 주상공녹을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봐주십니다. 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용도 지역 지정 사시였죠. 우리 지금 보셨던 절차와 관계된 사안입니다. 1번 용도 지역 지정 변경 세부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이것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결정권자는 조례로 주상공녹을 추가로 말할 수 있다. 세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바로 옆에 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지문 이게 예외에 해당된다는 것을 꼭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양거리 2번 용도 지역 지정 특례 사시였죠. 얘는 이번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번에 공유 수면 매립지 우리 서산에 정 회장님께서 간척 사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군산에 세만 간척 사업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유 수면 매립지입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라면 찾으라고 하면 바다가 육지라면. 라면 광고했는데 별로 호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는 건너뛰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다른 법률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 특례 있습니다. 기업 도시적으로 결정 고유될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한 장 넘기시면 1번, 2번 그냥 건너뛰시고 3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심첨단산업단지 4번 택지개발지구 5번 전원개발사업구역 5번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주택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발전소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1, 2월 달에 해나가실 때 그때 공부하시면 전, 산, 택이라고 해서 제가 반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 전산택을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친구 이름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억한다? 이 정도 상관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개발사업구역, 발전소 만드는 곳, 산업단지 만드는 곳, 택지개발사업.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전산택이란 말로 제가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니언번 별표는 아니고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특례 있는데 얘도 1, 2월 달에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방금 보신 농림지역 지정하는 것은 누가? 농림지역 지정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농업전용지역 비도시역의 보전산지. 지금 주치는 게 문제 아니십니다. 주치를 표시하는 게 문제 아니시고 이걸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11, 12 과정은 줄 하나 안 쳐서 됩니다. 심지어 1, 2 과정에도 줄 안 쳐서 됩니다.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보십니다. 농림지역 지정 대상은 비도시지역의 농지법에 의한 농업전용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가 있다면 내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면 그 농업진흥지역을 무엇으로 지정한다?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하는 방법은 무엇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법은 줄 쳐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이거보다 훨 줄어들 거고요. 그 요약집보다 더 줄어든 자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줄 치는 게 아니라
듣고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5대 도심이 있습니다. 명동, 종로, 강남역, 여의도 그리고 잠실. 잠실역 일대에 제1호텔들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잠실 제1호텔들을 내가 보면 나는 지금 결정권자입니다.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아니라 행정청에 생각하십시오. 그 잠실 일대를 내가 보게 되면 서울시장으로서 나는 걔를 중심 상업지로 지정하고 싶어하죠. 그걸 어떤 방법으로 도심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부터미널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을 내가 서울시장으로 보게 되면 걔는 터미널이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뭘로 보이는 겁니까? 어떤 용도를 지정할 것인지 유통상업적으로 지정할 대상이거든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도심관리계획으로. 그런데 이 도시역의 경우에는 주상공록을 시행령으로 세분해놓고 있는데 시행령으로 세분한 것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이거든요. 그걸 4종, 5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4종, 5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건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조례를 만든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국장 제외한 시도의사, 대도시장 이들이 조례로 정한 4종 일반 주거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장소와 관계된 개념은 무조건 지정? 할 수 있다.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계속 결정권자 얘기 드렸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문제 해결하게 되는 첫 걸음은 첫 시작은 이반권자 누구이고 결정권자 누구인지 구분하는 겁니다. 이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권도 끝나면 이반권자이고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그때 시장권도 끝나야 되겠습니까? 대도시장 끝나야 되겠습니까? 대도시장 걔가 결정권자이거든요. 결정권자 할 것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대신 이반권자 하는 것은 딱 몇 개만 있다? 세 개만.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지형 도면 고시한테 효력 발생하는데 작성은 누가? 이반권자가. 단계별 집행 계획은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드릴 겁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누구만 한다? 이반권자만. 도시군 개설 사업 시행. 그래서 우리 도시에 도로 만들고 학교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든다? 이반권자 만드는 겁니다. 이반권자는 특광시군의 원칙이죠. 국도가 예외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누구만 한다? 이반권자. 이 세 개 뺀 나머지는 다 누가 하는 거다? 결정권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반권자, 결정권자 구분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12문제 출제 때 되는 국토계획법은 80%를 먹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방법으로 자신의 관할 구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어떤 용도지에 속할 것인지 일일이 결정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결정권자가 정한 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하나 두고 한쪽은 제1호텔도에 해당되는 중심상업지역인데 우리 잠실 5단지라고 하는 아파트 한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걔가 잠호단지이거든요. 이 잠호단지는 2002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거래 가격이 2억이 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도에 잠실은 한강 범람하게 되면 물에 잠겼던 동네입니다. 가끔 TV에 고무 다라이에 노젓고 다니는 사람들이 TV에 나왔다고 하면 그거 서울의 잠호단지입니다. 그 이후 방제 사업을 철저히 해서 한강 범람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잠기지 않거든요. 덕분에 2019년 얘가 20억 찍던데요. 2018년도에는 18억이었거든요. 2017년에는 얼마였겠습니까? 한 12억, 13억 했는데 3년 사이에 두 배는 아니지만 꽤 많이 올랐습니다. 1년에 1억씩 가격 올랐다면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 건너편은 잠실 5단지인데 그 잠실 5단지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길 건너편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의 가격은 같은 평형이었을 때 땅값 똑같다? 상업지역이 월등히 높다. 월등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길 건너편은 중심 상업지역으로 105층짜리, 123층짜리 제1호텔도 만들지 않는다면 이 아파트 주민들은 50층이 아니라 100층짜리 아파트 만들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땅을 사용할 수 있다면 토지세도 아무대로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런 개발 사업은 난개발을 부추깁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서울에 있는 몇몇 도시는 상관없지만 만약 지방의 군소도시에 제대로 된 상도 없는 곳, 가끔 낙동강 오염된다는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가 천만 20만인데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도 없다고 하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잘 산다, 힘들게 살아야 된다. 아마 가뭄 발생하면 단수, 단전 조치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기 좋은 곳 만든다지만 최소한의 식수는 확보해야만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식수가 확보되지 않은데 불구하고 무한정 개발 사업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리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큰 건물 건축한다지만 충분한 기반시설 없이는 개발 사업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서 용도 지역 지정해 놨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 달성하라고 우리가 공부하는 국토계획법 공포에서는 뭐가 한다?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 행위는 개인이 자기 땅을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행위라 하고 이 행위를 제한한다 하면 이 행위는 좋은 행위겠습니까? 나쁜 행위겠습니까? 이건 사익을 추구한 행위거든요. 공익상 나쁜 행위라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합니다. 만약 자기 땅을 공원 용지로 나라에 기부한다고 하면 그건 권장하지 규제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을 에서 지정했다고 하면 그 용도 지역마다 지정 시에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를 가하는데 그 규제를 법에서는 뭐라 표현한다? 행위제한. 우리 용도 지역과 관련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 말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아까 주셨는데 그것을 행위 제한이라 하고 이 행위 제한을 법에서는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한도를 정해서 각각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9페이지 보시게 되면 169페이지 보시게 되면 4. 용도 지역의 지정 효과 찾으셨죠? 옆에 뭐라 표현되어 있다? 행위 제한이라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갈 1번, 2번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70페이지에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이란 말 찾으셨죠? 70페이지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찾으셨죠? 그래서 1번,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박스에 나오는데, 이것 시험에 나오거든요. 예전에 제 친구가 이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농담 삼아 89페이지까지 여기에서 무조건 시험 문제가 하나 이상 나온다 그 말 했는데 이것 외우다가 자포자기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6개 외울 거 만들어드리면 그 6개 지금까지 한두 번 빼고는 항상 6개의 시험 나왔거든요. 그것만 공부하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지금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6개 가르쳐드리는 것만 나중에 시험 보기 전날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수험표 뒷면에다가 뭐 적어놓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용도 지역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놓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적는 게 문제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건폐율 용적률 나오는데 얘는 쉬었다 하실 겁니다. 90페이지 건폐율 용적률은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